IMF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IMF 체제 이전은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로 붐볐던 공항이 요즘은 돈벌이를 찾아 떠나는 해외 취업자들과 보따리 장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김포공항국제선 제2청사 출국 수속 창구입니다. 여행 가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본이나 홍콩으로 떠나는 각종 화물 상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물청사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의 짐부름입니다. 옷가지나 모자 그리고 김 따위가 주류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장 살 거 지금 두 장을 살 수 있으니까 그만한 물량이 불어난 거예요. 기분 좋죠. 네. 우리나라 물건 많이 팔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관광 목적을 하시던 분들은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장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중동이나 미국으로 달러를 벌기 위해 떠나던 60~70년대식 출국자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중 한 부류는 해외 취업자들입니다. 어학 연수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자의 경우 올 들어 석 달 만에 벌써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통틀어 기껏 1,000명 수준이던 예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3년 4개월째인데요. 명예퇴직도 여러 군데서 많이 당하고 그러셔서 이번 기회에 재충전도 할 겸 견문도 높일 겸 될 수 있으면 돈도 많이 벌 겸 해서 지금 나갑니다. 또 한 부류는 일단 관광 비자로 떠나 불법 체류라도 서슴지 않고 부딪혀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관광 비자로 일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편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왔다가 외환 위기로 꿈이 부서진 외국인 근로자들도 철새처럼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MBC 뉴스 김동욱입니다.